제주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수 있는 제주 제2공항이 최근 국감을 통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짓게 될 국토교통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며칠 남지 않은 이달 안에 끝날 예정에 있어서 그 결과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토부는 용역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깜깜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간의 면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입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짓게 될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오는 31일 마무리됩니다. 이미 두 차례 연기돼 논란을 빚었지만 국토부는 더 이상 연기는 없다며 31일 결론 낼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다시 공항 추진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이 진행되지만 반대로 보완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제2공항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이번 결정의 초미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역안이 제대로 공개되겠느냐 하는 논란입니다. 최근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성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진행한 본인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고, 원희룡 장관은 내부 협의와 절차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제주도의 공개 검증 요구,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뭐 정식 논의를 해본 바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실무 부서랑 그다음 환경부와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공개 검증 원하면 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 근거 규정들이나 절차가 어떤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토부는 KCTV와의 전화 통화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절차상 환경부, 기재부와의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제주도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부서와 모든 협의가 완료되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에 지자체와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과가 공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최근 제주도가 국토부를 찾아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민 검증은 고사하고 공개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오영훈 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면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돼 제2공항 사업이 제주도 입장에선 깜깜이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